자, 3분 남았다. 3분 안에 뚫고 못 올라가면 얘는 하방압력 받아. 그렇다고 추세가 바뀌는 건 아니야, 아직까진. 자, 2분 30초 남았어. 2분 30초 안에 무조건 뚫고 올라가야 돼. 2분. 1분 30초. 1분 남았어. 여기 시간이 이내 컴퓨터가 시간이 약간 좀 차이가 있어. 정확히 맞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 20초. 자,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다. 조정이 오면 매수가 아직까지는 유리한데, 자, 지금 매수 들어가거나 그런 사람들은 조심해. 좀 기다려. 매도든 매수든 지금은 들어가는 구간이 아니야. 못 올라가면 밀린다고 그랬잖아. 자, 밀리지, 그지? 못 올라갔기 때문에 밀리는 거야, 이게. 30초 안에, 20초 안에 못 올라가면 밀린다고 그랬잖아. 자, 앞서 이야기했지. 이제 97. 자, 97이 지금 깨졌다. 자, 여기서 밀리면 83까지 밀려.
자, 지금은 매물 압력을 받는 구간이기 때문에 올라오면 38.05를 넘지 않는 한, 38.05를 넘지 않는 한 지금 시간은 매도가 유리하다 이 얘기야. 38.0405를 넘어가지 않으면, 자, 그 얘기는 뭐야? 매도로 진입 들어가는 사람은 38.0405를 손절가를 잡고 매도로 대응 들어가라 이 얘기야. 그래서 빠지면 얼마까지 빠진다 그랬어? 아까제 83까지 빠진다 그랬지? 미리 예측했잖아, 아까제 여기서. 그지? 자, 지금 85까지 빠졌잖아. 자, 지금도 매수로 대응 들어가는 사람은, 매수로 대응 들어가는 사람은 79로 손절가를 잡고 매수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도 매수로 진입 들어가더라도 지금은 이제, 자, 하락 추세로 다시 바뀌느냐, 다시 상승 추세로 이어갈 거냐, 중대, 변곡 구간, 지금 치고받고 싸우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기술적으로 잠시 반등이 오면 확률을, 이거는 확률이잖아, 그지? 확률이란 말이야. 확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지금은 올라오면, 아무리 상승장이어도 지금은 올라오면 매도가 유리하다 이 얘기야. 그래서 79가 깨지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지? 79가 깨지면 그러면 홀딩하는 거야. 그러면 작전이 이미 다 나왔지? 그러면 매수세는 뭐야? 매수세는 79를 죽어라고 사수로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전략이 다 나왔잖아. 이 얘기는 뭐야? 떨어지면, 자, 여기서 순간적으로 쭉 빠지면, 79에서 매수 들어가고 쭉 올라오면 바로 수익 실현하라는 거지. 이게 단타 치는 거야. 자, 안전하게 칠 사람들은 72일에서 매수 신호를 잡고 기다려 보는 거고. 71은 마지노선이다. 매수세의 마지노선. 그 말인지 알지? 매수세의 마지노선이 뭔지 알지? 거기가 깨지면 하락장이 커지는 거야. 근데 단타 치는 사람은 거기서 한 번쯤은 손절가 잡고 바로 매수 들어가서 주가가 쫙 빠지면, 그러면 기술적으로 반등이 쫙 온다고. 70, 71에서. 그 말인지 알지? 그러면은 형이 미리 예측해주면 뭐야? 얘네들 목표가는 70까지 이제 깨겠다는 거야, 이제. 이거 보라고, 보라고, 지금. 그러면 70에서 매수 대기 딱 해놨다가 체결이 딱 되면 이렇게 쫙 치고 올라온다고. 그러면 그냥 바로 수익 끊어버리는 거야. 아직은 방향이 상방으로 지금 더 가느냐 마느냐 결정이 나는 구간이 아니거든. 둘이서 치고받고 싸워서 이기는 놈이 이제 방향을 잡을 때 그때 본격적으로 또 추세를 이제 상승으로 잡을 거냐 하락으로 잡을 거냐, 그렇게 우리는 읽고 대응을 하면 되는 거야. 자, 79 왔지?
자신 없는 사람은 70에 매수 땡기지만 올라오면 매도가 유리하다. 아직은 안타치는 겨. 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먹고 빨리빨리 빠지는 전략을 짜거든. 그래서 그런 대응 전략을 지금 짜주고 있으니까. 홀딩하는 사람은 매도 때린 사람은 홀딩하는 거고. 추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 추세로 바뀌느냐? 아까 이제 7시서부터는 상승장이었잖아. 자, 지금서부터 다시 하락 추세로 바뀌느냐? 그 중대 변곡 구간이거든. 자, 70 왔잖아, 그지? 여기서 무조건 끌고 올라와야 돼. 쭉! 쭉! 못 끌고 올라오면 그냥 급하락한다고. 70에서. 매도 때리는 놈은 여기서 돈질로 밀어야 돼. 70에서 일단 상승 추세를 잠시 뺏길 수가 있기 때문에 돈질로 밀지 않으면 여기서 더 이상 돈질로 그냥 강하게 밀지 않으면 얘가 그냥 쭉 끌고 올라온다고. 봐봐, 이거. 정확하지요?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어떻게 해야 돼? 너희들은. 이런 전략을 다 읽을 줄 알아야 돈을 버는 거야. 보사, 앉아가지고 차트만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봤어? 형이 뭐라 그래? 항상 두 가지의 예측을 하라고 그랬잖아. 형이 지금 2시간째, 벌써 지금 2시간이 뭐야, 지금? 지금 벌써 4시간째. 각 구간구간마다 다 예측을 해주잖아, 그지? 어? 예측한 것대로 다 흘러가잖아. 자, 선물이 지금 올라가는 장인지 내려가는 장인지 예측을 해야 너희들이 들어가서 수익을 낼거 아니냐고. 그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이거 방향을 알아? 그지? 어? 차트만 보고 들어가서 그래서 다 뒤지는 거야. 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는 애들은 내가 이 금액이 깨지면은 그냥 한 방에 뒤진다라는 걸 알아. 그리고 매수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여기를 돌파를 하면 내가 왕창 깨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여태까지는 양보를 했지만 지금서부터는 더 이상 양보를 못해. 내가 지금서부터는 너를 제압할 거야. 뭐로? 돈으로.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형이 그 구간 구간마다 얘는 70을 깰 거다. 얘는. 얘네들이 목표가는 일단 70까지는 성공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매수 세력들은 내가 여태까지는 70까지는 밀렸지만 70은 더 이상 양보를 못해 라고 형이 미리 예측했잖아. 그래서 이 구간에는 손잡고 잡고 매수로 들어가라. 근데 지금 장 흐름이 어떻게 됐어?
지금 장 흐름이 지금 매도 압력이 강하잖아. 그래서 내가 아까지 이 구간에 얘가 쭉 끌고 올라오면 뭐라 그랬어? 바로 수익시 일어나라 그랬잖아. 그지? 그리고 지금서부터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라고 포지션을 짜라 그랬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은 올라가는 장이 아니라 올라오면 매도가 유리한 장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자, 매수하는 애는 아까도 여기까지 돌파했지. 이제 얘가 뒤지지 않으려고 그러면 매수세는 어떻게 해야 돼? 뒤지지 않으려고 그러면 지금서부터 무조건 87까지는 가야 되는 거야. 87 라인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한 번쯤은 올라왔다 뒤져도 뒤져야 명분이라도 있지. 그래서 상승 추세로 잠시 추세가 상승 추세로 바뀌면 87을 돌파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38까지 37.95 라인까지는 일단 반등을 줘야 된다고. 그래야 뭐 웬병 내가 상방으로 가든지 말든지 지랄을 떨거 아니냐고. 못 올라가면 바로 밀려버린다니까.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런 게 매수세하고 매도세하고 전략을 읽어내는 거야. 그래야 방향을 알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은 뭐가 유리해? 단타 치는 사람은 지금은 매수가 유리한 거고, 87에서 한번 주의 실현하고 얘 돌파하면 95에서 한번 매도. 자, 95, 89에서 올라오면 한번 매도로 때리는 거야. 아이씨. 너무 열광했나? 자, 그러면 이제 작전이 다 나왔지. 여기 매수한 사람은, 자, 아까 얘기했잖아. 17. 뭐야, 이거? 맞는데. 아닌가? 여긴가? 이건 뭐야? 아, 아니다, 아니다. 내가 뭘좀 잘못 봤다. 아, 숫자를 잘못 봤네. 87, 87, 87. 자, 지금은 여기서 때려 맞고 밀리는 거야. 그래서 87을 돌파를 하면 목표가가 얼마냐? 얘네들은 무조건 95까지 가겠다는 거야. 자, 여기를 돌파를 하면 이제 다시. 그러면 너희들은 전략을 짜야지. 내가 미리 가르쳐 줬으니까. 단타 치는 사람은 95 라인에서 올라오면 매도로 때려라. 자, 87을 못 넘어가면 계속 하방 압력 와. 그래도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어. 때려봐. 자, 10분 안에 얘 뚫고 못 올라가면 얘 밀려. 매수세가 밀린다.
야, 그래도 오늘 별로 재미없으니까 저기 뭐야 나스닥이나 한번 해볼까? 자, 일단 끝은 보자. 어떻게 되는지. 자, 나스닥 얘기할게. 나스닥 이제 상승 추세에 죽지 않으면 얘 만까지 간다. 만 이번 주 목표가야. 이번 주 목표가, 오늘 목표가가 아니라. 자, 돌파했지? 이거 봐. 내가 10분 안에 얘 올라가야 된다고 그랬잖아. 김수열? 야, 너희들 우리 카페 회원들은 카페 닉네임, 저기 뭐야, 유튜브 접속할 때 카페 닉네임으로 이름들 바꿔. 헷갈려 죽겠어, 아주. 오케이. 나한테 저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마라. 나는 머리가 한쪽으로 발달돼 있어서 돈 버는 머리만 발달돼 있지 공부하는 머리는 젬병이다. 나 많은 거 요구하지 마. 나막 헷갈려. 그리고 동명이인도 너무 많고. 오케이, 93. 자, 지금은 이제 매도로 대응 들어가는 거 조심해야 돼. 아까제 요기, 이거 봐, 이거. 그지? 어?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지? 자, 아까제 요기 시간 타임에는 95에서 매도가 때리는데, 자, 지금은 조심해야 된다고. 이게 시간과의 전략 싸움이야. 뭔 말인지 알지? 아까지 95로 하고 얘기했잖아. 95. 95 얘기한 게 어디 언제부터야? 여기서부터 95를 얘기했지. 그지? 그럼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어? 시간이 지금 20분 가까이 지났잖아. 자, 지금서부터는 기다리고 있다가 너희들이 95라고 얘기해도 이 시간과의 전략을 잘 짜야 된단 말이지. 이게 시간 매수세하고 매도세하고 작전의 포지션의 변화가 오는 구간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자마자 그냥 바로 뚫어버리잖아.
매도 때리는 사람들은 38.07을 손절 거를 잡고 매도로 때리는 거야. 그래도 추세가 얘가 계속 상승장으로 이제 추세를 바뀌는 거기 때문에 지금 바꾸려는 거잖아. 바꾸려는 거니까 38.07이 오면 매도로 때리는데 몇 킥 못 먹어. 뭔지 알지? 몇 킥 못 먹는다고. 5틱이든 6틱이든 빠지면 그냥 바로 수익 실현해야 돼. 이게 초단타 치는 사람들이야. 그리고서 추세를 타는 사람들은 87.04를 돌파를 하고 계속 지지를 받으면 확인하고 나는 매수 들어가겠다. 그러는 사람들은 기다려야 되는 거. 안타 치는 사람들은 그 구간에서 딱 올라오면 딱 매도로 때리고 바로 수익 실현하고. 이게 초단타야. 자, 지금은 조정이 오면 매수가 유리하다. 자, 38.11까지 올라가겠다는 거다. 매수세 목표가는. 자, 현 시각의 목표가야. 현 시각이라고 하면 길게는 10분 아니면 5분 안에 형이 얘기하면 현 시각이라고 얘기를 하면 항상 그렇게 알아들어. 자, 지금 이제 선물옵션 방송 듣고 계시는 분이 5명 듣고 계시는데, 자,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사셔야 홀딩할 수 있어요. 바닥에서 사셔야 오늘 하루의 바닥, 그 다음에 하루의 고점. 그래서 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저녁 때 8시, 9시, 10시쯤 들어오셔가지고 거래를 하신단 말이야.
그러신 분들은 홀딩을 못 해요, 절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내 직업상 홀딩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구간에 들어와서 그 구간에 목숨 걸고 그리고서 그냥 바로바로 들어가세요. 바로바로 들어가서 단타밖에 칠수 없는 입장이잖아. 홀딩을 못 한다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들어와서 아주 강하게 상승장이면 아주 강하게 상승장으로 가든가 아니면 강하게 하락장으로 가는 구간이 아닌 다음엔 상하 변동을 준단 말이야. 올랐다가 내려갔다 박스권에서 아니면은 하락 추세선에서 박스권, 상승 추세권에서 박스권 거기에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전업 투자하시는 분은 제 방송을 저는 아침서부터 해외 선물장을 열어놓으니까 거기에서 오늘 바닥을 잡아드리면 홀딩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런 구간에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홀딩 못 한다고.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해서 오늘 내가 목표가가 20만 원이다. 그러면 20만 원만 딱 먹고 그만둬. 나는 50틱이 목표가다. 그러면 50틱 잡아드린다니까, 다. 나는 불안해서 못 하겠다. 그러면은 순간순간적 딱딱딱 들어가서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해도 10틱 먹는다니까 요거 10틱이야 요거. 그러면 벌써 10한 2, 3만 원이잖아. 2, 3분 만에. 들어갈 때는 과감하게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야. 쭈비쭈비쭈비거리다가 앉아가지고 매도 매수 구간에 못 들어가다가 계속 얘가 뚫고 올라가니까 뚫고 올라갈 때막 쫓아붙었다가 물려가지고 손절 미치지 말고.